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갈수록 태산. 이런 말은 요즘 새정년 제1야당 돌아가는 걸 보면은 쓸 생각이 나는 말인데, 자꾸 또 야당을 너무 못한다고만 꾸지람하는 것 같아서 대놓고 그렇기도 뭐하고 좀 짚어봐 주시죠. 오랜만에. 요즘 하는 거 보면 뭐 대놓고 뭐라고 해도 뭐 비안하지 않을 정도 아닌가 싶네요. 평가가 아주 야박하네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처음에 이제 당명 나왔을 때, 예, 새정치연합에서 그 약칭을 이 새정치연합 다섯 글자로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해왔을 때. 예. 사실, 이제, 뭐, 여당 쪽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새정년, 예전에 이제 자민련이. 새민련, 막 그랬지. 새민련, 새정년,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은 이제 새민련이라는, 혹은 뭐, 새민련, 새정년, 이렇게, 그, 새정치연합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보통 불러주는 게 일반적인데, 예, 예, 그걸 그냥 비켜가서 부르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 새정치연합 스스로도 뭐 별로 어필도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어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진짜 서로 지쳤어. 그 서로 보통 이 정말 이제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예, 정말로 이 그 동물 이름 이렇게 붙여가면서 하는 그런 욕이 매일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50일 만에 방송 재개하면서 이강윤 앵커한테 빵빠레는 못해줄 망정 동물 욕이 들어가는 욕? 동물?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회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그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 혁신안 통과와, 예, 배신인 문제, 이거를 이제 전격적으로 이 제기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다가 어쨌든 이 중진 의원들의 중재안을 문재인 대표도 수용을 하고, 예, 또 기주류 쪽에서도 그쪽으로 어쨌든 가닥을 잡는 쪽으로 이렇게 상황이 좀 전개되는 듯 했는데, 네, 어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유신 관련한 발언을 이 낮에 했었고요. 네. 또 거기다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아예 이 문재인 대표의 이 재신임 주장 자체를 100% 무시하는, 예, 예, 절대 수용 못한다는 딱 이 완전히 선을 긋는 발언을 함으로 해서, 네, 이 당 상황이 지금 뭐 어떻게 갈지 이게 지금 사실 누구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뭐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지금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그 지난번에 이제 북한 지뢰도발 사건이나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남북 간의 어렵사리 합의를 끌어냈고, 네, 또 중국을 다녀오면서 사실은 대외 행보를 통해서 국내 정치 전반에 대한 국정 운영의 이 장악력을 굉장히 높여 놓은 상태고, 그런 만큼 더더군다나 지금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제1야당에 대한 기대, 이것이 충족되어야 할 텐데, 예, 이 기대감의 충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고사하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총선을 치를 뭐 단일 대우로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예, 아주 원초적인 지금 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일팀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뭐 80석 겨우 얻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니까. 지금 130석인데 잘해야 한 80석 나올 거다. 그렇죠. 그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뭐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게요. 어쨌든 좀 세정천합 전체가 좀 정말로 이렇게 좀 크게 이 좀 지금 상황을 좀 되돌아 봐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은 이제 공단님 말씀처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하게 우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당 안팎에서 특히 비주류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혼자 뭘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시님 결정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문재인 대표가 절대 혼자서 뭘 자기 이익,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혼자 막 결정하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예. 실제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뭐 그 얘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다만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의원 개인의 개인 문재인 혹은 뭐 변호사 문재인이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안철수든 공동대표든 김한길 의원이든 뭐 이종걸 원내대표든 또는 심지어 이제 범주류라고 불리는 정세균 상임, 예. 상임고문이든 또 뭐 이해찬 전 총리든 아니면 오영식 최고위원, 전병헌 최고위원 만나서 사전에 예. 상황들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바탕들을 좀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없다라는 게 가장 뭐 많이 나오는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재인 대표가 또는 문재인 대표 주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양 기자, 도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네, 네. 네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우리 양 차장 말씀처럼 사전에 뭐 당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을 만나서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결단이 필요한데 내 재신이만을 던지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상의를 네네. 했다고 칩시다. 네네. 그러면 또 말 뭐 다 새 나가고 아유 그건 좋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꼼수라고 오해받는다는 등 계속 그래가지고 더 유야무야 되거나 그러지도 않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렇게 던져서 네. 상황이 정리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을 끌고 갈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상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제시님 카드를 꺼내들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서 예. 그런 반대 때문에 힘있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격적으로 제시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예. 그 꺼내든 제시님 카드로 상황을 쭉 끌고 나갈 수 있으면 예. 그리고 끌고 나갔어야죠. 그냥 초지일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멈칫하니까 아예. 이제 더 엉클어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 이거는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없고 당을 혁신위를 외부 인사들 겨우 모셔와서 이렇게 어렵게 어쨌든 혁신안을 내놨는데 전직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혁신안이 마무리되기 전 나머지 되기도 전부터 혁신은 뭐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당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제시님만을 손에 들고 정말로 이거 상황은 어쨌든 일단은 져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으면 시종일관 그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을 준비를 했었어야죠. 당연히 반발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이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터져 나오는 얘기들을 제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추석 전으로 미룬다 하는 것들이 중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치기보다는 멈칫멈칫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반대나 비주류 측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물어뜯는 형국으로 그렇죠. 헝클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네. 대충 뭐 짐작부전 하실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게는 이 비주류의 경우에 사실은 특히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의 얘기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본인이 심했어 좀. 네. 뭐 하루만에 이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 이거는 이종걸 원내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안철수 공동대표, 김한길 공동대표가 이렇게 당을 흔들고 있는 것 그리고 특히 비주류의 일부 의원들이 이 개별적으로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당 대표를 사실 뭐 거의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온전한 정당 같으면 당연히 징계감이죠. 그렇죠. 해당 행위죠. 해당 행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당 내에서 예. 당 내에서 문재인 대표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당의 사무총장이든 지금 사무총장의 역진인 이제 총무본부장 역할이겠죠. 네. 이 당의 최고위원이든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될 텐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못 하고 있거나 혹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저는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예 터놓고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정세균 상임고문이 얘기했던 대로 테이블에 앉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맺고 끊고 가는 게 예.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맺고 그래서 끊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앞으로 이 논란은 계속 언제나 뒤에서 총질하는 분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재신임을 설명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 상황에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약발도 안 먹히고 대표가, 그렇죠. 문재인 대표한테 또 계속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비켜갈 수 있는 그걸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예. 진짜 지금부터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양 기자, 저 한 50일 만에 통화하는데 그동안 출입처를 바꾼 거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새누리당 그 여당 팀장, 여당 반장이지요? 아, 지금 이제 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예, 예. 적은 여당에 걸어놓고 국회 반장? 국회 반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혹시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옛날에 양 기자보다 좀 많이 세지고 과격해졌네. 말씀하시는 아니, 표정처럼 하는 짓을 보면 하는 부분들 그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닷새간, 오늘부터 닷새간은 5시 한 15분대쯤 연결하는데 한국일보 마감 시간이 조금 또 바뀌었다 그래서 아무튼 잘 해보십시다. 네네. 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